와, 정말 이거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는데도 안 찍을 수가 없네요. 이게 너무 예뻐요. 눈 내리는 날, 침엽수림에 가보고 싶었거든요. 오늘 그 소원을 이루네요. 아우, 너무 예뻐요. 진짜. 눈꽃이 너무 예쁩니다. 네, 이번에는 사려니 숲길에 왔습니다. 이야, 여기요. 대단한데요. 눈 오는 날 다니기는 정말 힘들고 바람은 정말 세게 부는데 또 숲속에 들어오면 또 약간 그 바람을 다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. 방풍림 역할을 하니까 숲속은 언제나 좋습니다. 이게 삼나무인가요? 저도 이제 제주 지역의 식생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군가 그렇다고 해줘야 확신을 할수 있는 네, 그런 상태입니다. 아, 근데 눈이 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근데 눈이 더 쌓였으면 더 예쁠 뻔했어요. 전 약간 그걸 기대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눈이 쌓일 여지가 없네요. 근데 요 입구에 사려니숲 여기가 붉은 오름이거든요. 붉은 오름 입구에 거대한 침엽수림들이 연이어서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 눈을 입 모습들이 너무 예뻤습니다. 지금 이제 저는 남편하고 같이 이제 북도 구경 와서 이렇게 하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너무 춥다고 잘 걷지를 못하네요. 저는 그래도 이렇게 걷는데 좀 단련돼 있어서 괜찮은데 자주자주 걷고 운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마음의 근육을 키울 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도 이 움직임의 근육을 키우는군요. 자. 커다란 까마귀들도 날아다니고요. 야, 까마귀가 많은데요? 보이시나요? 군데군데 눈온 숲에 까만 까마귀가 앉아 있으니까 눈에 확 띄네요. 까마귀 소리.